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컨텐츠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촬영 당일날 네, 이 스타파워, 새로운 스타파워가 또 업데이트 됐습니다. 먼저 제시의 쇼키, 진의 정료의 손, 그 다음에 비비의 타격 자세, 이렇게 세 개가 업데이트 됐는데 다른 스타파워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오늘 요 아, 자스의 스타파워 쇼키, 이게 또 엄청난 사기 스타파워라고 그런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보시면요, 상점에 뽀뽀 쇼키가 떴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쇼키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바로 한번 획득할게요. 뿅. 아니 언제 보석 다 썼대야? 자, 스타파워 쇼키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일로 와. 빠밤. 스타파워 쇼키. 제시의 터렛 스크래피가 적 사이를 튕겨다니는 에너지볼을 발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려 제시가 사실상 두 명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맞은 스타파워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쇼키 장착. 자, 하이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요번 쇼키 느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파괴력이 굉장히 강력한 터렛이기 때문에 금고 깨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뚜시 아뚜시. 자, 순식간에 깨버릴 거예요. 어우어우, 좋았어 좋았어. 한 번만 더. 오케이, 궁차 따잉. 자, 불 기어 나올 때 꺼내와서 뚱. 아, 뚱뚱뚱뚱뚱뚱뚱. 와, 파괴력 미쳤죠. 우와! 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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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하나 둘 커트! 가자 쇼키야! 뚜시뚜시뚜시뚜시. 파괴력 뭔데? 아, 쇼키 스타 파워. 예, 하이스트가 답이었네요. 어우, 뭐 포탑 파괴력이 정신나간 수준인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궁금해지는 게 좀 있네요. 요번 쇼키를 스타파워 버그를 활용해서 다른 브롤러와 조합을 하면은 어떤 그림이 연출될지 한번 봅시다. 자, 제시의 쇼키 같은 경우에는 터렛의 공격 스타일을 바꿔주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브롤스타즈는 터렛이 또 있잖아요. 바로 페니의 또 대포. 과연 이 쇼키 스타파워가 페니의 대포에 적용이 될지 한번 봅시다. 과연 복사가 될까요? 야, 대포에서 전기 나가면 볼만하겠다. 갑니다, 출발. 아, 뿅. 빠라밤. 오케이, 일단은 궁극기 게이지부터 채워야겠죠. 궁극기 채워주고 채워주고. 오케이, 굵고 괜찮아요. 당황하지 말고 한 번씩 쿡. 일로 와봐. 오케이, 궁극기 찼습니다. 과연 페니의 대포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한번 봅시다. 소환 갈게요. 하이. 노프. 아, 일단 적용이 안 됐고요. 아, 이게 실패한 건지 적용이 안 된 건지 모르겠네. 자, 한 번 더 궁극기 채워 보겠습니다. 뚜시. 아, 뚜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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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대포 바뀌었습니까? 오! 우와! 잠깐, 보셨어요, 방금? 대포가 전기 날린다! 아, 이거 저항이 너무 거세서 제대로 못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쟤는 잡고, 공개지 좀 빨리 채워보겠습니다. 일로 와. 컷! 나이스. 죽어요. 죽어요. 많이 아프죠? 오! 쓸데없이 저항이 거세요, 선생님들. 자, 자, 전기대포 한번 깔아볼게요. 오, 날린다, 날린다, 날린다! 야, 근데 이게 공격 속도가 더 느리다. 대신에 사거리가 말도 안 되게 깁니다. 대포 그 사거리가 적용이 되나봐요.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이거 자동 포탑인데, 거의? 어? 자, 요격해라, 요격. 잠깐만, 여기다 깔면은 이거 맞을 것 같거든요? 사거리가 딱 닿을 것 같아. 그렇지! 뭐 그러네! 닿는다! 마구마구 공격해라, 포탑아. 이거,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야, 포탑 열린다! 뚜시, 뿡뿡뿡. 뚜시, 뿡뿡뿡. 이거 뭐야!
아 개신기해. 해피니의 대포에서 대포알 대신 전기가 나가는 모스. 자, 햄으로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햄이 적용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햄의 스타파워 발동이 안 됐거든요. 제시의 스타파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긴 이게 햄 파워 같은 경우는 공격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긴 해. 딱히 반응 없는 걸로 봐서는 역시나 햄의 포탑 자체 공격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된 모습을 보여줬네요. 아니 나는 제시 스타 파워를 팬으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 약간 진짜 능력을 뺏은 느낌이랄까요? 야 이거 봐. 저격하잖아. 여기에다가 깔아줄게요 이번에. 샥. 그러면은 전기 공격 지지지지. 근데 벽에 가로막혔네 공격이. 애들 뭐 나오지는 못하니까 상관없는데. 아 나 이거 번개 나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자 이제 번개 발사합니다. 누가 보면은 제시 건 줄 알겠어. 자 이제 살짝 뒤로 빠져주면은 제시와 페니의 합동 공격. 둥. 나름 레전드야 이것도. 아 근데 포탑 자체는 대포가 더 나은 것 같아. 대포는 이게 지형지물이 상관이 없다 보니까 대포가 공속이 빠른 것도 아니어서 페니하고 조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재미로 하는 느낌? 쇼키 대포 나와라! 둥. 저격 사거리가 근데 꽤 길긴 해. 페니의 쇼키 대포 요거를 한번 쇼다운해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출발. 자 저는 일단은 궁 게이지 빨리 채워가지고 저 가운데 자리 선점하겠습니다. 오케이 커트. 아까워트 컷. 좋아 한 방만 더 맞추면은 궁 게이지 허 나이스. 됐다. 이제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제가 선점할 거예요. 아 뚜시 뚜시. 오오오오오. 가운데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내 거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자, 이제 가운데다가 쇼키 대포 깔아볼게요. 오! 오! 저격 뭐야, 이거? 오케이. 가운데. 약간 스타크래프트 포토캐논 느낌이거든요? 오, 자, 마무리 지어라. 자 괜찮아요. 한 발 더 있다 임마. 뚜시. 응 못 와. 절대 못 와.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들어와봐. 넌 이미 들어와야 한다.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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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What? Oh no. 아니 뭐 쇼키의 대포를 보여주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네. 아니 좀 대포 잘 날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사거리가 굉장히 거의 뭐 파이퍼까지는 아니라 파이퍼보다 조금 짧은 정도의 사거리로 대포를 날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게 주스 맵이라 근거리들이 너무 세. 간절히 소녀 제시에게 너무 가혹한 맵입니다 여러분. 얘가 근접에서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거리 조절이 중요한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주스 먹고 쫓아오면 도망갈 수도 없어가지고. 땡길라고? 자 일단 팀원 부활을 합시다. 아 이거 근데 확실히 불리하긴 해요. 많이 불리해. 이 친구가 좀 가운데 잘 파고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우 너무 세. 나이스 걔 잡아. 얘네끼리 싸워서 좀 잡아줘야 돼. 저거 어차피 한방 싸움이거든요? 오케이. 팀 잡고. 자, this is my juice. 오케이. 으아, 제발, 커트! 잡아줘! 아! 오늘 진짜 날이 아니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제시의 새로운 스타 파워 쇼키. 네. 사용과 동시에 네. 그 페니와의 버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더 풀을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